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쪽집게잖아요. 사전투표를 100%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가 이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아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겨레신문에 2020년 4월 10일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진행됐던 날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일 코로나가 흔든 선거 외국은 어땠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1페이지 끝하고 2페이지에 4월 10일 4.15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08개 투표에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8%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동시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작을 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정확하게 26.7%에 맞춰 세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를 이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거의 진행되던 4월 10일 2020년 4월 10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신문기사처럼 26.7%로 세팅된 겁니다.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를 26.7%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약 297만 표를 쑤셔 넣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을 거로 보는 겁니다.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압니까? 사전투표율이 26.7%가 될 거라고 어떻게 선관위가 압니까? 미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 답한 유권자가 26.7%다. 선거가 안 끝났는데. 선거가 안 끝났는데 벌써 이런 다 아는 겁니다. 왜 아느냐? 26.7%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기 값에 맞춰서 뭡니까?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26.7%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6.7%를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죠. 26.7%를 맞춰가지고 6.70%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297만 표를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쑤셔 넣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297만 표를 여러분 쑤셔 넣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6.79% 조작에 맞춰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름 신도 아닌데 이렇게 다 알았던 거죠.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한 장영우 대표께서 메모를 하나 보내셨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의견을 드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 1일차 22시경 한겨레 자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가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15 총선 사전투표는 26.69%로 조사한 26.7%가 거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제 생각은 이 투표율을 맞추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겨레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26.7%. 선거가 이름 끝나지 않는데 26.7%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창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정철 빅데이터로 맞춤 유세 이근영 지역구 163석 판세 딱 맞게
예, 2020년 4월 17일 예, 이래 다 이 사람들이 주역이겠죠. 선거 결과를 만든데 민주당 압승을 견인한 책사 2명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예, 뭐 이 사람은 양정철이 입을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두려운 선택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걸 다 오근호 대표께서 다 이렇게 복원했지 않습니까? 예, 이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복원도죠. 오차가 163석을 착하게 맞췄지 않습니까? 이근영 씨가 163석을 지역구에 정확하게 예상 안 들어. 왜 조작을 했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이 광역별 판세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163석을. 뭐 빅데이터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200 한 몇십만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163석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163석이 나왔거든요. 이근영 씨가 한 판세 분석표가 정확하게 이근영 씨가 163석 그대로 나온 거죠. 선거 결과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대충 몇 프로 될 거면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발표 사전투표를 그냥 발표하게 되면 그냥 몇 표를 쓰셨는지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수를 확보하고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투입하고 인쇄날인의 실물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